하나은행 K리그2 2024 34라운드 경기입니다. 8위팀 김포FC와 2위팀 충남 아산FC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포입니다. 손정희 골키퍼가 오늘도 골문을 지킵니다. 이용혁, 최품원, 박경록의 백3리. 이선현은 안재민, 최재훈, 브루노, 장윤호, 임준호 선수입니다. 저전방 투톱에는 루이스 선수와 플라나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외국인 선수 3인방이 모두 다 출전을 했습니다. 충남 아산인데요. 신송 골키퍼가 선발 출전했어요. 백3리입니다. 이은범, 최희원, 박종민입니다. 김주성, 황기욱, 최치원, 강준혁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저전방에는 데니손, 박대훈, 주린용입니다. 자, 이제 지난 경기에서 김종석 선수가 좀 빠르게 이제 부상 때문에 교체돼서 나왔는데 오늘은 아예 이제 명단에 없습니다. 손정현 선수가 이제 200경기, 오늘이 201경기째 네. 출전하게 되는데요. 네,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창원이 자 왼쪽으로 연결, 뒤로 한번 갔다가 길게 이용혁이 전방쪽으로. 지난 라운드 슈팅은 정말 멋진 궤적을 들이면서 들어갔었거든요. 네. 자. 주린요. 자, 1대1 대결. 이용혁 다 돌리고 들어갑니다. 왼발 슛! 오! 네. 자, 주린요의 왼발 감차가 나왔습니다.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잘할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반대쪽 갑니다. 손정현. 아, 지금 해를 약간 바라보는 모습인데 길게 전방쪽으로 쪽, 부르는 쪽. 골키퍼 신송! 네. 아, 이거 신송은 과 이제 수비 사이에서 약간의 여백이 생겼거든요. 네. 지금 이제 바운드가 어떻게 될지를 좀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브루노 선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접근을 잘해줬어요. 수비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자, 주닝유가 플라나가 따라붙는데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박대훈 다시 주닝유가 달라고 합니다. 주닝유 쪽. 자, 투터. 이게 뭡니까? 슛. 네, 굉장히 묘한 점들이 나왔어요. 따닥하고 주닝유 발밑에 떨어졌는데요. 자, 프리킥 오른쪽 브루노 헤더 안쪽. 자, 이거 자, 헤더 슛 들어갔어. 박경로 선취골 기록합니다. 김포 FC. 자, 지금은 브루노 선수가 신장이 괜찮다는 것을 활용을 해서 먼 쪽으로 잘 보내줬고 거기서부터 연달아 연결되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자, 박경록 선수의 시즌 3호 골. 플라나, 자, 1대1 대결은 자신감 있죠. 반대쪽 갑니다. 이거 쪽. 지금도 패스가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페널티 박스 안쪽인데. 이거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아, 이게 황기욱 선수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재빠르게 달려들던 김포 쪽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루이스의 슛. 들어왔어요. 2대1 앞선 김포. 아, 이게 참 큰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7위, 5승 5무 5패를 기록하고 있는 김포FC.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네, 네. 신성 골키퍼가 두 골을 실점을 했어요. 사실 너무... 자, 이거 김주성. 아, 근데 네. 지금 한 선수가 중간에 쓰러져 있어요, 지금. 아, 자, 이거 오른쪽인데요. 반대쪽! 자! 쓰러져 있는 선수가 주닝요 아닌가요? 자, 이 패스 좋았죠? 그리고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박대훈의 슈팅이 체품은 맞고 나갔어요. 네, 일단 스스로 일어나긴 했습니다. 네, 뒤통수를 계속 만지고 있는데요. 고정 감독이 지금 손짓으로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주심 맞았어요. 네. 네. 아, 또 쓰러졌습니다. 또 쓰러졌어요. 약간의 어지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지럼증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선수 보호 차원에서 네, 이거는 걸어 나오지 못하고 있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자 주닝유 선수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호세 선수가 뭐 준비를 했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쓰러인 임준호 다시 브루노 네. 지금의 루이스 선수가 너무 욕심을 냈어요. 네. 브루노 선수가 좋은 위치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패스가 들어갔어야 그렇죠. 돼요. 데니손! 자. 데니손! 박경록 다시 데니손! 네. 자, 이거는 오히려 네. 자, 스스로 자 다시 접고 파고듭니다. 뒤쪽으로 연결. 최초연의 좋은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자, 루이스 자 파고드는 루이스입니다. 반대쪽에 플라나 있는데 수비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브루노 아우 직접 봤네요. 네. 자, 지금은
네, 슈팅으로 일단 보였습니다. 사실 이 김종석이 자 먼 거리 슈팅 네. 가져가봤던 충남 아산. 자 붙여주는데 김주성 쪽. 오. 네. 자책 패드일 뻔했어요. 아, 자 그 전에 아마 옵사이드, 옵사이드 여기서 네. 이제 기가 올라갔군요. 소유할 수 있다면 김포는 여유가 생기죠. 지금 거의 모두 오! 자 데니송 데니송 아 급했어요 급했어요. 네. 오 지금 근데 오늘의 송병호 골키퍼가 네. 지난 경기 같진 않습니다. 전반전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나는 캐릭터 2024 김포와 충남 아산의 대결 2대0으로 김포가 앞선 가운데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양팀 후반전 박세직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중원에서 이 선수가 이 테크니션이니까 볼이 좀 잘 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고 일단 투입을 한 거죠. 네. 네. 자 김주성 백 슛. 아! 호수의 슈팅이 벗어났어요. 아, 돼야 되는 장면인데 이거는 뭐 골이라고 직감을 네. 했었는데요. 후반 초반은 충남 아산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호세 쪽. 자 박세직 다시 뒤쪽에서 최희원 한발 슛. 손정현 네. 정면이었습니다. 박세직이 비켜주고 자 오른쪽 호세 쪽. 아, 네. 이번엔 그냥 통과가 됐군요. 3대 2 상황 루이스가 좀 자 속도가 루이스 오른쪽 플라나 쪽 잘 봤어요. 플라나 이엠범 앞에 두고 플라나 가운데 자, 루이스 들어왔어요. 루이스 3대 김포 아, 득점 선두로 올라선 루이스입니다. 이거는 좀 큰 점수예요. 지금 이거는 물론 아직도 경기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충남 아산이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고 뭔가 주도권을 잡았다 싶었을 때 진짜 단 한 번의 딸깍 그 역습한 번호 지금 득점을 정말 쉽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구정 감독이 아주 네. 아주 지금 열정적으로 예 지금 코칭을 했는데 지금 김채영 선수 투입할 준비를 하고는 있거든요. 저희 중계석까지 고정 네. 감독이 김채영 선수에게 그 지시하는 게 들릴 정도니까요. 네. 아마 방송에 다 나갔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저 이거 지금 선수단 선수끼리 좀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최채원 선수와 지금 최재훈 선수였는데 네. 같은 최씨끼리 좀 신경전이 있었고요. 이은범 박세지 붙여줍니다. 호세 쪽 데니스톤 헤더 제프먼 네. 호세가 달려들었습니다. 박세지 확실히 경기 템포를 네. 바꿔놓는 선수예요. 워낙 이제 왼발이 좋은 선수고 네. 지금 슈팅을 아주 잘 때렸어요. 줄 곳이 없어요. 일단 그 골이 너무 필요하니까 네. 앞쪽에 일단 숫자를 많이 배치는 해두고 있는데 자 슛! 중거리 슈팅! 아, 좀 단순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짓네요. 과감한 슈팅이었습니다만 골 네. 가슴에 그대로 안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카운터 어택 갈 수 있어요. 길게 플라나 쪽 통과되기 전에 박정민 끊었어요. 자 이번에는 슛! 벗어납니다. 크로스바를 살짝 넘겼습니다. 과감한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충남 아산 선수들 지쳐 있어요. 자 진행 좋아요. 장윤호 자 왼쪽을 연결 교체 뒤에 서범인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오! 자 루이스와 신성훈 네. 자 일단은 신성훈퍼가 펀칭을 하는 과정에서 네, 루이스 선수와의 충돌이 좀 크게 있었고 네. 네,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펄 아니에요. 펄 아니에요. 자. 네. 자 이거 자 루이스는 이게 왜 파울 아니냐 자 이거 VAR 통해서 어쨌든 체크를 해볼 겁니다. 공을 차지하러 가는 과정에서 그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파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페널티킥 네. 둘이 얘기하나요? 네 좋어요. 네. 아 브루노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루이스에게 헤드트릭 기회를 주는군요. 네. 다시 또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네. 이건 아닌 것 같아.
브루노 출발했습니다. 브루노 슛! 막았어. 이게 막혀요. 네. 아, 그렇죠. 우리 박찬호 선수님 그 얘기를 왜 하셔가지고. 이게 아름다운 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브루노 선수가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루이스! 오! 벗어났어요, 루이스. 방점을 찌르면서 자축포가 될 수 있었는데 아, 좀 약간 그림은 마무리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부모님 오늘 그 호세와 공중포를 제거하면서 밀리는데 자 브루노입니다. 브루노 달리는데 브루노 치고 달리는 브루노 자 브루노 오! 자 이거 브루노 이거 네. 살렸어요. 자 코너킥이 선언이 안 되고 터치라인 아웃. 지난 서울 이랜드전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네. 자 강준혁 오 강준혁의 슛.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김포 축구 고재훈 감독이 아 최재훈이 좀 쓰러졌는데 종아리 쪽에 약간 경련이 있나요? 잡았는데 여기 거칠었어요. 예, 깊게 들어갔어요. 어 이거는 어 퇴장이에요. 네. 아 이거는 아 그래도 김현석 감독은 예, 포옹해주네요. 자 길게 최희원의 패스 연결 헤더. 자 여기서 오 송정현. 아, 이양민의 네. 슈팅이었는데 이양민 선수가 저렇게 들어간 타이밍이 정말 좋은 선수예요. 아, 경기 끝났어요. 네. 김포FC가 충남 아산을 상대로 홈에서 3-0 승리를 거둡니다. 자 박경우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아, 서울 이랜드전 승리 오늘 또 2위 팀인 충남 아산까지 잡았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승리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지금 승점은 비슷하지만 저희가 8위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상위권 선수들을 팀을 잡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득점을 할 때 과정을 보면 이제 뭐 원적으로 이제 공을 보내서 근데 그게 이제 브루노 그다음에 이용혁 그다음에 박경록 선수까지 이제 연달아서 이렇게 공중으로만 왔었는데 네. 세트피스 훈련은 혹시 이런 걸 좀 하셨었나요? 어 저희는 일단 세트피스를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 저희 매 이제 훈련 전에 세트피스는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 지난 라운드 서울 이랜드전도 무실점 오늘도 이제 무실점 경기를 했잖아요. 전반전부터 그야말로 뭐 질식 수비 압박 수비가 굉장히 돋보였는데 박경록 선수가 지금 필드에서 느낀 기운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지난 시즌 수비력이 탄탄했을 때 그 모습을 올 시즌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는 좀 저희들이 봤던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어 작년에 워낙 이제 실점이 많이 없었고 올해는 이제 저희가 다시 맞추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잘 맞췄다 생각하고 저희가 뭐 무실점은 했지만 이제 아직 남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집중할 생각입니다. 박경록 선수는 이제 김포에 오래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정말로 좋았던 거 그리고 거의 승격에 근접했었던 그 기분을 아시니까 조금 더 느끼실 것 같은데 지금 지난 이랜드전 이번 충남 아산전 경기하는 거 보니까 저는 작년에 그 플레이오프 나갈 때 그 느낌이 좀 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선수들이 지금 2연승을 해가지고 자신감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일단 특히 저 브루노가 네. 좀 자신감이 많이 오른 것 같아가지고 수비로서 이제 같은 팀 동료로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 브루노와 루이스는 저희들 보기에는 페널티킥을 서로 좀 양보를 했던 건가요? 네 이제 브루노가 이제 세 경기 연속 골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루이스가 양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 드라마의 과정은 참 보기 좋았는데 결과는 좀 아쉬웠어요, 그렇죠? 네네. 네.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들 한 경기 한 경기 다 이제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워낙 좋은데 자 좀 팬들에게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매 경기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매 경기 이제 결승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멋진 경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다음 경기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